저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동네 지민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매일매일 모든 게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건축 공간 중에서 건축이든 그것이 공간이든 시설이든 그 중에서 제가 공공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공적 감수성을 우리들의 공공적인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건축이나 공간이나 시설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건축문화를 힘이라고 했을 때 힘이 약한 도시의 큰 특징이고 우리가 바로 짚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것이 또 이제 공공적 감수성이니까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이 그러한 그 감수성, 공공적인 감수성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매우 우리가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숫자로 이걸 확인하면 제법 놀랍죠. 우리나라의 우리가 공공건축 하면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건축들을 자꾸 생각을 하죠. 디디핀이 뭐 시청이니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공공건축의 대부분은 작은 건축입니다. 전국의 공공건축물이 통계에 의하면 15만 건축이 됩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의 자치구당, 여기가 지금 무슨 서초구인가요? 서초구에 12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200개 인구비를 계산해 보니까 자치구당 평균으로 매년 지어지는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 6000동입니다. 매년 지어지는 게 그러면은 서울 자치구당 48개가 매일 지어진다. 매년 이게 아니죠. 매년 만만치 않은 게 아니죠.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매우 많은 건축들을 공공건축으로 소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캡처한 겁니다. 어린이집 치고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대부분 어린이집이 민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국공립이죠.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제가 보았는데 이미지 우리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죠. 이 속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부모들은 매일 아침 등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곳입니다. 우체국 하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우체국 우리 주변에 흔한 곳이 중에 하나죠. 주민센터 치면 나오는 곳입니다. 흔히 보는 곳입니다. 파출소, 지구대 치면 나오는 곳입니다. 흔히 보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구마다 1200개가 팔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집 주변에 공공건축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걸 금방 이렇게 헤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공건축들이 사실은 아까 그 구승현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몇 가지 사례나 이런 민간의 상업건축에서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공공적 감수성을 피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제가 양적 공급주의라고 해놨는데 이 공공건축의 80%가 가격 입찰로 설계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설계비 싸게 받겠다는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공공정부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이 시민들의 공공적 감수성을 책임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건축의 설계를 제가 맨날 아주 자조적인 그 비유로 청소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이 디자인 용역을 설계 공공건축의 설계 용역을 그것이 조금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공공건축으로 결과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건축문화의 그 어떤 한 단면이죠. 물론 전부다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공공건축이 우리의 공공건축이
죽이다, 디자인이 집이 떨어진다,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어떠한 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한 해에도 수백 호, 수천 호가 지어지고 있는 그 시민들의 그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 작은 공공건축물들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죠. 어떻게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건축적인 기획 능력과 설계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소중한 시민들의 공동 자산으로 공공적 자산으로 그것이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80%를 싼 설계비를 받는다는 사람에게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축문화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문제를 짚지 않고서 어떻게 건축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얘기를 항상 이제 하는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아주 소수지만 긍정적인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다 일부러 그 각주를 달아놨는데 대부분 공공건축상, 무슨 상을 받은 그 작품들을 몇 개 제가 서치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제 다음에 말씀하실 최재현 소장께서 더 자신의 작품으로서 또 말해줄 텐데 일부러 최재현 소장 거나 그 중에 대부분 이거 뺐어요. 그저 다른 분들 것만 몇 개 골랐는데 경로당입니다. 작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부딪힐 수 있는 공공건축 중에 하나죠. 농촌에 있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작은 공공건축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건축들을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생활과 매일 만나는 이런 공공건축들 속에서 우리의 공공적인 감수성이 매일매일 일깨워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도시에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건축문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119 우리가 보는 보통 소방수소입니다. 안전센터가 왜 이렇게 설계되면 안 되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창조적인 모습으로 설계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을지로 안전센터. 어린이집은 왜 그렇게 아까 본 듯이 한결같이 동화책에, 유치한 동화책에 나오는 형태로만, 그것도 제대로 된 동화책의 모습도 아닌 그런 형태로만 지어져야 된다는, 되냐는 것이죠. 왜 어린이집은 이런 모습으로 지어서 풍요로운 공간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맞이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은 여전히 대부분은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공공건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청소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되는 설계 기능에 의해서 설계되는 공공건축의 큰 주소죠. 큰 단면이죠. 한 단면이고 제법 큰 단면이죠. 파출소. 우리의 파출소는 언제쯤 이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보석같이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건축문화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과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적인 기획 능력, 건축의 기획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땅에, 이 땅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속성을 갖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어떠한 형상의 건축 공간이나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계로서 구체적인 설계로서 구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이 하루하루의 그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것 역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좋은 설계자가 설계를 맡을 수 있는 설계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다른 말로 뭐 다른 말에 이제 제가 밑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써놨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해보죠.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류 그 라이벌 스타들 K-POP이 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승리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축 설계 능력이 그렇냐는 거죠, 설계 시장. 한국의 건축 설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느냐는 거죠. 그 두 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건 딴 게 아무것도 없죠. 좋은 설계자가 이기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이 그러느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 아까 그 상업건축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의, 시민들의 감수성을, 공공적 감수성은 아니겠지만,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개성적인 어떤 감수성을 자극해서, 인기를 끄는 그 상업공간이 승리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공공건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질서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공공건축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공공건축은 우리 개인들 하나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직결된 작은 공공건축들, 작은 공공공간, 작은 공공시설, 이것을 잘 기획하고 잘 설계할 수 있는 과정과 그런 그 생산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건축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 이럴 때 우리 도시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힘은 길러지는 것이다 이 얘기로 제 얘기를 딱 마치겠습니다. 길러지는 것이다 했는데 저도 뭐 그랬던 게 일본 환경 얘기하고 친환경 얘기하고 친환경이 뭐냐 하면 뭐 에너지 절감하고 맞는 말인데 어벌문은 환경에게 가깝게 만든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몸에 제일 처음에 환경은 뭐냐 의복이에요. 내 몸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런 관념을 가져야 건축은 그 다음에 무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크게 친환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적용을 쓰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든다. 그 아까 박희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건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것 아까 그거를 국내 기초생활권이라고 했는데 가까운 것도 작으나 훨씬 그것이 친근하고 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은 어쩌다가 한번 보는 건데 내 주변에 늘 만나는 것도 잘해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 전환이 이거는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을 하지 않으시는 분 모두가 다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셨는데 이유를 비전입니다. 갑자기 긴장하시고 질문을 하려고 쉬워요. 아까 그 두 번씩 반복했잖아요. 아까 저 박희석 교수가 찍은 줄 알고 미리 봤는데 부지런도 하지만 저 언제나 저는 가장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어린이집이든지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편이 있잖아요. 그게 천편이 유적이라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점의 거를 혹시 기사로 다른 적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느 다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좀 있었느냐 걱정을 좀 해주시고 저를 혼내시려고 지금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혼난 게 아니세요. 근데 제가 아니 지금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제 대답을 드리기 전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오히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예, 박인석 교수님께요. 최근에 저는 그래도 이런 작은 공공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변에 또 그 작업하시는 몇몇 건축가 선생님들 보면은 이런 공공건축가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최근에 아직 기사로 쓰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도 정말 주거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시의 공공건축과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한 대안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남긴 내 질문을 그런 질문 잘 얘기해 주세요. 대답 안 하시면 예, 예. 그거 하나로 뭐 문제가 해결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아직도 과정적인 그 시도입니다. 도시 공공주거. 그거 아직 제도화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도 많고 허점도 많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그 어설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중간적인 문제인데 일단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조급함이 기존에 있던 그런 실천의 하나로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여러 분들의 이제 그 지혜가 모아지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뭐랄까 튼튼한 어떤 제도로서 안착해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논의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점화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아직은 불안전한 것들이 많고 비판한 것도 있지만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좀 더 확산되면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긴 있죠. 의미가 있긴 있죠. 부끄러운 대답을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로 쓰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냐는 굉장히 그 가공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있다. 왜 다 똑같이 생겼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최근에 변화한 어떤 한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한 사례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이따가 혹시 제가 발표할때 나올 수 있지만 왜 하나의 사례만 부각시키냐 볼 수 있는데 가끔은 그런 게 집중력을 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 잘된 사례를 소개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 획일적이고 어떤 틀에 갇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서는 굉장히 기자로서 좀 죄책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나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는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공공 건축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청원을 하자면 그 최근에 가본 새로 지어진 그 어린이집 을 가보면서 느낀 게 어린이집은 정말 건축가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린이집과 달리 밝고 빛도 잘 들어오고 좀 더 투명하고 밝고 따뜻한 느낌의 이런 곳을 지을까 하고 고민해서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그 원장님을 봤을 때는 그때 저는 사실 돌아와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지어놨을 때 건축주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저는 원장님하고도 안 좋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원장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요즘에 포커스예요.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리창이 너무 많은 것도 싫고 애들이 밥 먹는 게 바깥에서 보이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그러면 다 벽을 쳐야 되겠어요. 깜깜하게 벽을 쳐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애들 담당해서 야 이게 건축주의 어떤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 건축관 그러니까 건축관이 아니라 어떤 철학 교육 철학이 이 공간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건축물 조성하려면 뭐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맞춰야 되는 건데 좋은 공공건축이나 뭐 다른 공공건축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조건이 다른데 최지영 소장님은 들으시고 아 금방 머릿속에 또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고 한 세 개만 듭니다. 다섯 개는 너무 많아요. 세 개까지는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아까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새로운 건축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희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설계할 때 잠깐 건축가가 있고 나머지 그 가정에도 건축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도 건축가가 없고 항상 그 저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생각 그 우리 그러니까 건축가 그 괜찮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저기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 시공할 때도 이제 그 행정가들은 보통 이제 건축가를 찾지 않고 기획할 때도 건축가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딱 중간에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면 컨트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그런 걸 왜 볼까요? 아니면 우리 건축한 사람들은 아마 필요하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 쓰려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걸 통해서 창출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 특히 그저 행정 건축가 설계사 나타나면 뭐 귀찮은 게 있으니까 잡아요.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 어떻게 보면 건축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도 그렇고 시공할 때 봐서 건축가가 도면대로 지어라고 하면은 시공의 논리가 있고 여기는 원래 지어진 대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간섭하고 이러면은 더 이게 복잡해지고 그게 오히려 기존에 나가는 방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그냥 저는 도면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몇 번 더 겪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에서 또는 기관, 주로 관이겠죠. 정부도. 관의 시스템은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책임의 분산과 해결,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건축가가 나중에 가서 감리도 좀 하고 싶고, 문제가 배제시키는 거는 건축가를 표현을 드렸을 때, 그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 얘기, 뻔한 얘기인 거고, 그런 것들 분산 책임을 어떻게 분산시켜주고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지워주고 할 거냐면 만약에 그게 시스템으로 되면 공무원들이 안 시킬 리가 없죠. 왜냐면 자기 일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시키면 되거든요. 돈 주고 그게 시스템이 딱 있으면 근데 뭐 러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거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애써서 건축가 선생님을 모셔서 물론 그런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지방이나 그런 데 얘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막 좀 잘해 주세요 이런 뭐 더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안 되는 내가 나서봤자 그거를 누가 커버를 안 해주니까 그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힘들어서 지금 말씀은 내가 그 담당 공무원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따고 어떻게 할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는 깊은 데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만 뭐 지금 아까 가격 경제 이야기 하는데 일반 얘기하는 뭐 많이 쓰였던 전자인천 얘기하고 수온다고 많은 얘기하는데 그 화장 공중화장실 작은 건물에 대하여 그렇게 입찰을 그런 식으로 한 건 전 도와서 얘기했는데 이건 죄악이라서 죄악. 큰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인데 작은 거에다가 그렇게 하면 짓밟는다. 그러니까 쉽게 안 돼. 그건 죄예요. 왜 죄냐 하면 그 작은 건물을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해요. 더 이용하는 거를 값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내 핑계치는 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좀 화장실 가서 내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나 오고 싶다. 왜 그런 꿈과 고민이라는 걸 빼앗는 거지. 빼앗으니까 거기서 공공적 감수성이 안 생기는 거야. 원주민으로 일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 뭔가 고민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짧을 거지. 너무 짧게 오랜 게임을. 이게 어린이집이든 뭐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박인호 교수님이 공공적 감성이 딱 이야기한 그런 게 생겨요. 그걸 키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그 설계비도 난 이상하게 공공건축할 때 그 저기 상중하가 없어요. 설계비에 상중하가 상을 준 적이 없어. 항상 중이야. 깎기 위한 거야. 상 내는 중이야.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공건물을 잡히는 큰 것인데 국민은 상견이니까 상이지. 상중하가 그럼 어디는 상주고 어디는 예산대로 중주고 그래가지고 예산 붙여라 이렇게 앞에다가 거기에다가 중으로 줬습니다. 요금으로 사정상 하루씩이나 표현을 해야지 그 표현 안 하고 전부 다 상으로 진 것처럼 하느냐. 그 범주는 없었죠. 상중하가 어딨어요? 다 상이지. 5급으로 좋게 진료가 이뤘어야지.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여고계단이 화상군 이럴 때 나올 때 학교에서 귀신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감수성을 잃고 거기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학교가 벌써 그렇게 어둡게 돼, 비쳤다고 하는 게 나 모든 걸 공감하잖아. 맞아. 학교의 복도에서는 귀신이 나와. 그러니까 히트를 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건 건축물만 손해봐. 아, 건축물은 저렇게 나쁜 거구나. 그 해가 건축하는 사람한테 또는 건축에 사는 사람한테 생깁니다. 약 80%로 오늘 예산을 한다는데 이렇게 안 하는 나라를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신비로운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냐. 생각 안 한다고 박윤호 교수님이 힘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나 같으면 뭐라 했냐. 그날은 참 신비로운 나라. 신기한 나라, 신기한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각성을 해야 풀어지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정환 선생님이 심심하실 텐데 다음 질문에 가드니까 잘 들어보세요. 같은 최씨 정말 같은 최재형 대학교에서 세 번째 문제가 건축문화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지역 주민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질문은 최정환 선생님한테 먼저 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런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다는 영광이고요. 저의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시골 쪽에 있고 운이 좋게 최근에 공공건축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는 부분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대부분 뭐 일상적상과 경험의 부분이 다행히 박인석 교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고 좀 더 실무적인 얘기로 가게 될 텐데요. 결국 작은 공공건축물에 공유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공유되는 것들이 건축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건물이고요. 이 세 가지를 넣었던 거는 다 각각 특성이 있어서인데요. 하나는 중소도시에 있는 국사도서고 하나는 이제 신도시에 지어지는 도서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동네 안에 골목에 지어지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풍기 읍사부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최종 파일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네, 그 보시면은 그 풍기읍사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가격 이차를 해가지고 한번 발주를 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의 퀄리티가 굉장히 되게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영주시에서 이걸 이번 부분은 지울 수 없겠다 판단하에서